자, 여러분, 오늘 이야기는 은혜를 갚은 두꺼비가 아니라 은혜를 갚은 까치! 옛날 어느 산골에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. 젊은이는 오랫동안 열심히 공방 끝에 서울로 과거를 보러 길을 떠났습니다. 하루 종일 걷다가 저녁이 되면 주막에서 잠을 자고 날이 새면 또 걸어서 들을 지나고 산을 넘었습니다. 하루는 험한 산길을 가는 중에 해가 저물었습니다. 아이고, 벌써 하루가 또 지나가는구나. 응? 아, 근데 이거 뭔 소리야? 응? 아니야? 응? 고! 고! 도와주세요! 고! 뱀이! 아, 저런 저런 저런! 명중했구나. 그리하여 뱀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. 고! 고! 아저씨 고마워요. 아저씨 그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. 감사합니다. 젊은이는 그곳을 떠나 다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. 해는 벌써 지고 사방은 온통 어둠뿐이었습니다. 아이고, 또 오늘 밤은 어디서 또 하루 보내고 가나? 어, 그래. 저기 집이 있구나. 그래, 저곳에서 좀 하룻밤 신세를 져야겠다. 그래. 어, 계십니까? 계세요? 누구세요? 네? 네, 저는 길 가는 악인입니다. 저 오늘 하룻밤 좀 묵어갈 수 있을까요? 네, 그러세요. 자, 이쪽으로 들어오세요. 자, 저쪽 오른쪽으로 가세요. 네, 그 오른쪽에 있는 그 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. 네, 편안한 밤 되세요. 네. 한참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. 잠결에 숨이 막힐 듯 답답했습니다. 아이고, 왜 이렇게 땀이 나는 거야? 아이고, 좋아라. 젊은이는 눈을 떠봤습니다. 이거 뭐야? 아이고, 뱀이잖아. 이웬스. 이완스, 내가 널 가만두지 않겠다. 아니, 내가 당신의 남편을 언제 죽였다는 거야? 며칠 전 우리 남편이 까치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바로 당신이 그때는 내가 앞뒤 미처 생각지 못하고 그 어린 까치 새끼들이 불쌍해서 그렇게 한 거요. 어쨌거나 당신은 우리 남편을 죽였어.
동물을 생각하는 그 기특한 마음을 생각해서 내가 기회를 한번 주겠다. 내일 자정까지 종각의 종이 세 번 울리면 내 목숨을 살려주겠다. 말이 끝나자 고랑이는 밖으로 나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. 아이고, 저 거미줄밖에 안 보이는 저 종각. 아이고, 그리고 이 깊은 산중에 누가 와서 저 종을 쳐준다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, 자정이 다 되어가는구나. 아이고, 아이고. 자정이 다 되어간다. 오늘이 네 재산 날인 줄 알아라. 바로 그때 땡 땡 땡 아니 종각의 종이 정확히 세 번 울리다니. 으아, 이럴 수가. 약속은 약속이니 네 목숨을 살려주겠다. 오, 아니 종각의 종이 종각의 종이. 오. 다음 날 아침 젊은이는 종각 밑으로 가보았습니다. 아이고, 지난밤에 정말 악몽이었어. 아이고. 그나저나 누가 이 종을 쳤다. 젊은이는 발밑을 내려다보았어요. 여러분, 그 발밑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십니까? 아이고, 너희들이었구나. 너희들은 내 목숨을 구해줬구나. 아이고, 이 머리들 좀 봐. 완전 피투성이가 된 내 머리가. 아이고, 고맙다. 그래, 내가 서울로 가서 꼭 장원급 잡아. 그래, 고맙다. 자, 여러분, 이 동물들도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갚았군요. 넵. 흉.